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코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스테이지, 계속되는 절망의 2차원, 요거 한번 깨볼게요. 아, 그러지 않아도 할게 많아져 통솔력이 부족한데, 극난도 스테이지겠죠. 아무래도 블랙홀이니까, 사이클론 나오는 스테이지고, 그 중에 스페이스 사이클론 나오는 스테이지겠죠? 슈퍼 스페이스 사이클론이 나오려나? 일단 잘 모르겠고, 아, 여기 출국 조건을 봐야죠. 300원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300원짜리 고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짰어요. 얘도 3진 돼 있는데 2진으로 고쳤죠. 3진은 270원이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고기 넣고 매즈 넣고 극딜해 주고 매즈 좀 많이 넣었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달탄형으로 딜해 주고 포캅 딜러가 나가야 되나? 갑자기 메카소녀진이 떠오르네요. 메카소녀진 아니 얘도 에일리언 초데미죠. 대략 30이라 그렇고 얘는 초데미지고 느리게까지 해주는 복합 매즈잖아요. 그럼 마릴은 대신 얘 넣을까? 마릴은 대신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얘 날려버리기가 라인유진 아주 좋긴 한데 이때 아니면 또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고기 부족한 상황에서 매즈 걸어주고 초데미까지 넣어주니까 가장 적합한 애가 아닐까요? 자, 통솔력 낭비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각 잡고 덱을 짜고 왔습니다. 물론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탐사 덱으로 그냥 꼬라 박을 수가 없더라고요. 통솔력이 아까워가지고 그렇다고 또 보고하면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약간 중형을 취할달까? 안전하게 매즈 많이 넣고 들어왔어요.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이 얼마나 쓴지 성 한번 맞아볼까? 성 맞고 버티는 것이야. 피카볼트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죠? 얼마나 세냐? 20씩 때리는데? 그냥 1배율인데? 세상에 이렇게 약한 놈들 있나? 나왔다. 피카볼트가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멍추가 좀더 낫겠지? 둘다 나갈 수 있나? 20밖에 안 맞는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피카볼트 맞아주고요, 그냥. 그 다음에 퓨류 나가면 기어 나가서 죽지 않을까요? 아, 초뎀 딜러가 나갈 돈이 안 되네. 피카볼트야 안 된다. 네, 얘 사망하실 것 같죠? 얘네들 필요 없는데? 자, 일단 머금쳐 놨고 탐사기만 있으면 되네. 한번 멈추면 거의 무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아래서 퓨리가 때려주고 약극딜로 쪼사자. 자, 시시로 아쿠마리 잽싸에 붙어가지고 탭해주면은 상당히 쫄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허무한 그런 판이군요. 이거 고기 필요 없네. 매즈가 많아서 그런가요? 매즈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매즈 넣고 그 다음에 달타냥까지 나가주면 끝날 것 같은데. 시시로 아쿠마리 한 방에 안 죽네? 공업된 상태인데? 얘네 되게 약하구나. 고기도 필요 없을 듯? 상당히 약하네요? 원래 저렇게 약했나? 사이클로님 한방 갈리면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었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시슈라 코마리가 공업된 에일리언 사이클론, 스페이스 사이클론한테 맞고 안 죽었다는 건 살짝 놀랍네. 성부실 강물을 데려왔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면. 너무 쫄았다. 난도가 뭐 초극난도를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던데 초상금도 꽤나 힘든 판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다. 매제가 좀 충분해서 그랬겠죠? 그냥 느리니까 멈춰버리면 끝이네. 피카볼트 한 방에 그냥 끝이네. 일단 경험치 100은 감사드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네, 여기는 제한이 없죠? 출격 제한을 같이 뒀으면 오히려 더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대광란이 가봤자 갈릴 텐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왠지 한 방에 안 갈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여기는 값을 일부러 비싸게 만들 필요 없고 똑같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네. 일단 똑같이 나가볼게요. 고기로 맞고 사이클론 뭐한 3마리 나오나요? 여지껏 계속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죠.
한 마리 나올 때 세 마리 좀 일찍 나오고. 확실하게 멈춰줄 수 있는 피카볼트가 나가는 게 좋긴 한데 피카볼트 발이 빨라서 살짝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메카 소녀진이 먼저 나가고 그 뒤에 붙여서 고기를 뽑으면서 피카볼트를 내보내. 야, 메탈이 나오면 어떡해? 아, 메탈 대양 있다. 와,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쿠그란이 나와가지고 저를 살려줬네요. 메탈 대양 있구나 내가. 오케이, 메탈 대양 있으니까. 아, 이거 얘 하나로 되나? 이거 뭔가 안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일단 느려졌고요. 피카볼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쿠비란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세진 않네. 그러면 일단 쿠비란이 나가. 얘가 죽더라도 얘 잡으면 돈 생길 거 아니야. 일단 한 방 쏴주고 갈림은 좀 아프니까. 아, 히트백 한 번 됐으면 좋겠다. 사이클로 안 되네. 돈이 부족한 편이네. 오케이, 터뜨렸고 멈추기 매주 되나? 아, 피카볼트 나갈 거예요. 거리 안 될 것 같아. 거리 300이면 되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돈을 안 주네요. 메사가? 메사가 아니죠. 메탈 코풀소가 돈을 저렇게 안 주던가? 아, 큰일 났다. 아, 멈췄다. 아, 일단 돈을 조금 모으고. 잠깐, 큰일 났다. 메탈 사이클론 잡을 애가 없는데? 잡을 애가 없잖아. 쟤 나오려면 한참 남았고. 아, 일단 피카볼트 나가가지고 고기로 계속 이거 버텨지나? 안 버텨질 것 같은데? 일단 좀 멈춰봐. 나는 큰일 났네? 개판인데? 아, 이거 쿠비란을 날리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지금 제가 통솔력이 아까운 관계상 쿠비란 다시 나올 순 없으니까. 자, 재도전. 아, 요게 약간 통솔력이 아까워서 재도전을 하다 보니까 무슨 제한 플레이 비슷하게 됐어요 지금. 깰 수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덱으로 도전을 하긴 하는데 사실 덱 새로 짜오면 눈 감고 깨겠죠. 그냥 다 멈추고, 다 멈춰놓고, 아니면 하다못해 뒤에서 때려줄, 크리에 때려줄 에이트리스만 하나 있었어도 아주 쉬울텐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니까 요 덱으로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 요 메탈만 아니면은 뒤에 다 잡아놓고 메탈 뽑으래 그때 타이밍 맞춰서 딱딱 해주면 아주 아주 손쉬울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됐으니까요. 일단 쿠비란이 느리니까 쿠비란부터 나가고, 그리고 사거리 좀 되는 친구 나가주고 대포 한번 쏴주고 멈춰주고 열심히 뽑아주고요. 아니, 뽑지 말고 좀 기다리고. 잘 멈춰봐. 오케이, 느리게 만들어줬고요. 피카볼트 나가주고 쿠비란 터지면 안 돼, 쿠비란 터지면 안 돼, 쿠비란. 아, 터졌어. 어떡하죠? 크리 때릴 놈이 없는데? 얘를 먼저 죽이는 거야. 얘를 먼저 죽여봅시다 그럼. 금방 죽을 것 같긴 한데 좀 메탈을 버틸 수가 있나 내가? 고기로? 3고기로? 3고기도 아니죠. 얘는 쿨이 늦으니까 2.5고기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쿠비란만 안 터졌으면은 고기 조절만 조금 더 잘했으면 되는데. 아, 메탈이 나오면 메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어떡하죠? 이거 뭘로 죽여? 쿠비란이 죽었는데? 뭘로 죽이지? 폐 죽이는 건가? 체력이 2만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냥 패볼까? 라인만 유지되면은 그냥 패서 죽을 수도 있겠죠. 라인 은근히 유지되는 것 같은데? 일단 메탈은 죽였으니까 라인 은근히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쿠비란까지 이걸 버텨야 돼 지금? 우와, 몇 분을 버텨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좀 아닌 듯?
어? 의외로 택팩이 잘 되는데? 이거 의외로 그냥 회 죽일 수 있겠다. 개트롤인데요. 어떻게 쿠브라이 터졌는데. 둘이 뭉치면 또 압력이 더 세져서 안 되나? 얘들아, 열심히 힘 좀 내봐. 아, 둘이 뭉쳤더니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하나 죽었다. 괜찮은데? 자, 폐 죽이자. 메탈 사이클론 폐 죽이는 거야, 그냥. 사이클론이 아니죠. 메탈 코뿔소, 사이버 엑스인가? 이름이, 아, 이름 한번 외워야 되는데, 진짜. 오, 할만하네. 할만해. 폐 죽이자. 죽었어. 불가능은 없다. 사이클론이랑 겹쳐있으면 문제겠지만, 이 사이버 엑스. 단독으로 나왔는데, 뭐. 패, 패, 죽여, 죽여. 별로 안 세다. 계속 배율도 그렇게 센 것 같지 않나요? 돈도 주네. 땡큐네. 오케이. 패 죽여. 아, 기린 캐리하네. 자, 지금 양콤보로 들어온 둘이서 게임을 캐리하고 있어요. 쿠비란이랑 기린이랑. 아, 이게 뜻밖의 제한 플레이. 메탈 쿠비란 하나 깎아주고 깼는데, 쿠비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아닌가? 맨 처음에 한 마리는 좀 잡아줘야 되나? 하여튼, 한 마리 쿠비란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사이클론은 대충 다른 잡다한 것들로 처리하고 사이버 엑스들 두 번째 나오는 메탈부터는 그냥 기린으로 패 죽이고 있습니다. 라이언이가 어쨌든 아 통솔력이 아까워가지고 뻘짓을 좀 하게 됐네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당연히 종료하고 덱새로 짜가지고 깔끔하게 밀어버렸을 텐데 요즘 지금 딱 특히 지금 페이트 콜라보 때문에 통조를 모아야 돼가지고 아, 약간 삽질이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나름 재밌었네요. 성포실 애들은 기린이면 충분하겠죠. 달타냥은 나오지도 않은 듯? 아, 매지가 없으면은 왠지 불안해. 첫 놈으로 뽑기에는. 특히 이렇게 고개만 가지고 라인 유지가 잘 안 되는 판은 매지만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절규의 블랙홀 극난도 깼고요. 군악대장 제3형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렉이 있지? 슈퍼레어가 아니라 레어겠죠? 군악대장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따 시켜주는 애든가요?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아요. 양코에천의 탑3가 가끔 메탈적 공격력을 다운시킨다. 이러니까 쓰겠어요? 떡방한 양코 똑같은데? 똑같은데 일단 얼굴 구경은 해보죠. 구경하면서 스펙 한번 찾아보지 또. 완전 똑같아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찾는 게 빠르겠다. 레어의 메탈. 떡방은 않고. 자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떡방한 양코 하나 뽑아놓고 아 580원이면 싸지도 않네. 진짜 떡방하네요. 절도 있는 움직임이 옛날에 군악대장 하던 포스가 그대로 남아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배틀캣 DB를 찾아가지고 한번 스펙을 알아보죠. 떡방 하나 더 뽑아주고 상당히 쿨은 긴 편이고요. 모양은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모양 가지고 뭐 그런 장식용 캐릭터도 아니고 말이야. 엄청 이쁜 건 아니잖아요 또. 떡방한 양코가 어딨지? 삼진 형태고 이 뒤에 있으면은 못 찾겠다. 깨꼬리 찾았다. 자 스펙을 봅시다. 원래 체력이 11,390이었는데 떡방한 양코가 되면서 14,790. 뭐 엄청 높진 않지만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 전에 비해서 떡방한 둘이서 캥거루 못 잡는 거 실화냐? 캥거루는 못 잡으면 좀 스펙이 심각한 거거든요. DPS 841. 캥거루는 잡네. DPS 841, 공격력 1430. 공격 발생이 0.3초, 선딜이 없군요. 공격 발생 빈도는 1.7초. 선딜이 없어가지고 블랙 쿠마 잡는 거 보셨죠?
손들이 없어가지고 겹친 다음에 떡 하나 찍어버리네. 얘네는 하이스코어 도전판 끝까지 깨겠는데요? 선딜 0.33초가 빛을 발했고 공격속도 매우 빠른 편이고 1.7초 재생산성 12.2초 엄청 느리네. 매진데 재생산성이 이렇게 느리면은 쓰지 말라는 얘기죠? 사거리 220 40% 늦춰준다고 합니다. 아, 공따를 40% 어? 사면공이네. 사면공? 사면공 뭐지? 715, 715 빵이래요. 이게 뭐지? 그럼 2연타 공격이지 왜 3연타 공격이야? 스펙이 뭔가 이상한데요? 715, 715 빵은 먹고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여기 써있는 거 읽어드린 거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얘가 곰선생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오래 구경을 하게 되네요. 선딜이 짧은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판이었고가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끝까지 깨네 진짜로 끝까지 깨죠? 하이스코어 깰 수 있는 놈들 정리를 나중에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좀 귀찮긴 하겠다. 한번 하나씩 다 뽑아봐가지고 과연 그 곰선생을 이기고 저번에 갑자기 기억나는데 기간트 제우스 시리즈 쫙 다 집어넣고 갔는데 못 깼잖아요. 곰선생한테 다 죽었잖아. 근데 이 떡방아가 그냥 곰선생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딜과 체력과 사거리와 이동속도와 하여튼 오묘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 그런 거라서 누구나 다 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달타령도 혼자 나가면 여기 못 깰걸요? 황수는 깰까? 황수는 모르겠네. 하여튼 떡방아는 깰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와 엄청 밀린다. 나 이거 왜 끝까지 하고 있지? 더 이상 중간에 지금 끊을 수가 없어. 나름 지금 되게 긴박해지고 흥미진진해져가지고 여기서 끊을 수가 없어. 끝까지 봐야 돼. 아, 둘밖에 안 남았네?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이 잡몹들이 딜로스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네. 떡방아들아 힘내. 아, 이게 딱 무릎, 앞무릎을 굽히고 자세가 제대인데 떡방아 좀 쳐봤구만. 아, 이게 내가 대포만 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대포로 도움을 좀 줄까요? 어차피 밀릴 것 같은데 실화냐. 아, 대포 종류가 영 거시기한 대포를 가져왔네요. 천둥포를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저거 싹 걷어내줬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아, 얘네 풀이 내려가지고 못 이기겠다. 요 놈놈놈들 잡다가 일 다 보는 것 같아요. 아, 체력 14,000이면은 요 일배율 먹은 홍당모왕은 뭐 그렇게 무섭지 않군요. 되게 약한가 보다. 거의 일배율 맞겠죠? 배율 먹었는데 이렇게 약하진 않, 몇 배술 먹었는데 이렇게 약하진 않겠죠. 떡방아 쳐가지고 놈놈놈이랑 다람쥐 신나게 잡고 있는데 중요한 놈은 결국 못 잡아서 여기 밀려서 죽을 운명이군요. 어? 하나 죽였어. 희망이 생겼어. 또 흥미진진해지네. 이거 중간에 끊을 수가 없네 진짜. 둘 다 죽였어. 은근히 때렸나봐요 그 사이에. 3연탈 해가지고 아 3연탈에서 마지막에 0 데미지가 들어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꺼번에 두 마리를 최대한 죽일 수 있는 잡몹을 생각보다 빨리 잘 제거해가지고 잡을 수 있었네. 그럼 이제 잡몹을 밀고 들어가면서 대가리군한테 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한 대 맞고 버티네. 전진하는 속도가 좀 상당히 느리긴 한데 자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기간트 제우스 시리즈들도 학살당한 이 하이스코어 도전판을 떡방아가 이길 수 있는 기염을 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데? 하이스코어 판을 혼자서 깰 수 있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포 없이 대포 없이죠. 아 중간에 근데 도와준다고 제가 천둥포를 쏴버려가지고 대포 없이 깰 수 있다는 확신은 안 되네. 근데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밀리면서 딜 더 했겠지 뭐. 천둥포가 뭐 얼마나 도움을 줬겠어요. 어우 떡방아들 쌓이는 거 보소. 12초짜리가 쌓이려면 내가 지금 이 게임을 몇 분을 했단 얘기야. 생각하지 맙시다. 더 이상 여기서 끊을 순 없잖아. 그치? 끝을 봐야지. 성체력도 거의 40% 깎아놨는데 가자 떡방아들아. 내일은 떡국이다. 죽였어. 대박.
떡방아 파워 장난 아니네. 역시 허리힘이 최고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갑자기 다리우스의 대사가 생각나네. 떡방아 가시구만. 네, 물론 오늘 이후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이라도 많이 봐놔야죠. 설마 깰 줄은 몰랐어요. 선들이 0.33초를 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는데 그 순간 곰선생 잡아버리고 사리의 쿠만가? 사리의 곰선생인가? 뭐라 불러야 되는 거야? 아,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날 잡아서 이름을 좀 외우고 싶긴 한데 지금 찍을 게 많아가지고 그럴 여유가 없네요. 야 떡방아들아 수고했다. 빨리 성 부셔라. 성 엄청 잘 부셔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앞에 떡만 안 붙어있으면은 철거하는 인부들 같이 생기기도 했잖아. 성 엄청 잘 철거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펑펑펑펑펑. 진짜 잘 부시네. 물론 성 처리가 얼마 안 됩니다만. 또 나왔어? 어 이번에는 잠깐 야 이런 엔딩이면 안 되지. 야 재수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멈춰서 깰 수 있었던 걸로. 야 세상 제로만 엔딩이네요. 네, 하이스코어 도전 이렇게 9천 남기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